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쓰세요. 오늘의 주인공, 배우 오미연의 어머니 최순애 여사입니다. 92의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못 나가는 날은 맨날 이 배관만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 아이고. 날마다 아침이나 저녁에 집 밖으로 걷기 운동을 나간다는 최순애 여사님. 걷기 운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나가신다는데요. 하지만 오늘처럼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는 날은 외출을 참아야 합니다. 오늘은 밖에 못 나가셔서 아쉬우신가 봐요. 비 오는 날은 좀 아쉬워요. 한 번씩 돌고 와야만 기운이 나는 것 같고 그런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배우 오미연 씨. 스케줄이 없는 날이면 고령의 어머니를 위해 맛과 영양이 가득한 근사한 요리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오늘 점심 메뉴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토마토 마늘. 밥을 하신다고요? 네. 조금은 생소한 토마토 마늘밥의 정체.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구기자 물에 밥을 안 치고 한번 구워낸 마늘을 솥에 함께 넣어줍니다. 마늘이랑 해서 뭔가 건강할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토마토는 껍질째 썰어 밥 위에 듬뿍 얹어주는데요. 건강식은 나는 또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건강식이라고 맛없으면 내가 해보니까 우리 애들이 안 먹더라고. 그럼 내가 그거 먹어 치우느라고 너무 힘들어. 가족 건강을 위해 다양한 레시피를 연구한다는 배우 오미연 씨. 이번에는 형형색색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올린 샐러드를 준비해봅니다. 소화잖아요. 닭가슴살이.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여기에 지방 함량은 적지만 단백질은 풍부한 닭가슴살까지 함께 곁들여주는데요. 10분만 먹어야 되나? 이거는 30초마다 한 번씩 뒤집어요. 그러니까 퍽퍽하지 않은 닭가슴살을 먹고 싶다면. 그리고 3분만 딱 구웠다가 그 뜨거운 기운으로 꺼내가지고 한 5분 정도 숙성을 시켜요. 그러면은 육즙이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숙성된 닭가슴살은 육질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풍미가 가득해진다고 합니다. 촉촉해진 닭가슴살은 먹기 좋게 썰어주면 닭가슴살 과일 샐러드 완성! 그 사이 토마토 영양밥은 잘 익었을까요? 와, 한눈에 봐도 윤기가 자르르! 향긋함을 더해주는 마늘과 토마토는 맛뿐만 아니라 세계 10대 장수식품으로 뽑힐 만큼 영양이 가득하답니다. 맛있게 양념했네 그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배우 오미연 씨만의 노하우가 담긴 토마토 영양밥과 닭가슴살 샐러드. 정말 푸짐하죠? 요 간장을 좀 넣어야 돼. 오미연 씨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영양 가득 건강밥상. 어머니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맛있어요? 뭔 줄 알지? 질겨? 안 질기긴 하는데 싱거워. 싱거워? 표현은 무뚝뚝해도 최순애 여사님의 입맛을 맞추는 건 딸 오미연 씨밖에 없답니다. 음식이 좀 까다로워요 내가. 고기 같은 거 뭐 많이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운동을 좀 많이 하고 맨날 산에 올라다니고 습관이 됐어요. 사소하지만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는 것도 최순애 여사님만의 철칙이랍니다. 밥은 이 정도는 먹죠.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먹어요. 식사 후. 지금 아침은 안 먹으니까 맨날 아침 안 들어. 분주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오미연 씨. 뜨겁잖아? 아니 안 뜨거. 다 식었어. 저 버섯이. 너무 맛있다. 맛있어? 바로 최순애 여사님의 간식인데요. 약간 오징어 같기도 하죠. 맞아요. 그죠? 보면 오징어 맛이 나더라고 이렇게. 씹어도 먹고 차로도 우려 마신다는 이것.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이건데 아무 데 가서 없어요. 아무 데 가서 없는 것도 아죠. 끼니만큼 간식도 틈틈이 챙겨 먹는다는 최순애 여사님. 나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아픈 다음에 병원 가면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돈대로 나가.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음식을 잘 먹으면 암 절대로 안 걸려. 92세 최순애 여사님만의 장수 비결 어떤가요? 네, 92세 최순애 여사님의 장수 비결 한번 저희가 이제 하루의 일상을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 그 비결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 하나가 오미연 선생님의 효심 가득한 정성방. 식단 챙기기. 예, 아니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계속 그 음식의 중요성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에 책임져야 될 거는 배운 대로 어머니께 해드려야 되는 거 제 책임인 것 같아요. 교수님 그 같이 쭉 지켜보셨는데 최순희 여사님의 건강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오미연 선생님께서 첫 번째 그 효심이 너무 잘 보이고요. 또 네. 해주셨던 말 중에 건강식도 맛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몸에 좋다고 이렇게 맛도 없는 음식 막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건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드시질 못하니까요. 무엇보다도 연세가 있으실수록 운동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는데 꾸준히 운동하시고 또 날씨 괜찮으면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화면에 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네. 아니 뵙기에도 당연히 너무 건강 식단인 게 느껴지고 네. 또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는 게 그게 그 맛이 있다는 게 또 그러니까 느껴지는 뜻인다는 게 아주 예, 네, 좋으시고요. 너무너무 네. 부럽기도 하고 그 연세에. 근데 당연히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임 선생님? 아우 저도 이렇게 저희 친정 어머니께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식단에 들어간 것이 뭐 토마토라든지 마늘, 뭐 구기자 또 여러 가지 채소, 식물성 생리활성 물질 듬뿍 들어있는 좋은 식품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채소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닭 가슴살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요리해서 좋은 단백질까지 보충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간식까지 빼먹지 않고 이렇게 드시겠는데요. 아, 정말 그 오미연 선생님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은 그 음식을 드신 어머니 100세 장수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간식을 소식을 위해서는 간식은 좀 끊어라. 끊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주기적인 간식은 건강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군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장수하는 식습관 세 번째 바로 그 관련 이야기인데요. 짠! 간식을 끼니처럼 챙겨 먹어라. 네. 아 사실 저희 어머니가 그 저희 어렸을 때는 늘 간식은 먹지 마라 그러죠. 간식 먹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도 과자니 인스턴트 식품을 절대 못 먹이해서 제가 애들 키울 적에 너무 힘들었어요. 바빠 죽겠는데 네. 무슨 과자 부지런히들 이렇게 주면 편할 것 같은데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안 드렸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살살 그 앞에 걸어 나가셔가지고 아이스크림 집에 가가지고 창고를 사다가 냉동실에 살짝 넣고는 저 몰래. 저 몰래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버섯을 제가 말려서 잘 드리거든요. 팽이 버섯도 말려드리고 아까지 뭐 꽃송이 버섯도 말려서 드리는데 그거 이렇게 살짝 밀어내시고 창고를 살살 드. 그거 왜 드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먹지 못하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아
아, 시원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드셔도 됩니까요? 네, 이 간식의 개념이 나이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이 건강하신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새끼 식사에서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괜찮은데요. 연세가 드실수록에 소화력도 약하기 때문에 간식을 꼭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간식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식사하시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오전 11시, 오후 3시 이 정도에 드시는 것이 간식인데요. 이때는 간식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세 끼니 식사해서 챙기지 좀 못했던 거,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 기력이 좀 부족하니까 칼로리도 좀 보충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조금 나갈 수 있도록, 뭐 간식 보면은 뭐 몇 가지 있죠. 세 끼니 식사해서 빼먹을 수 있는 것이 뭐 칼슘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우유나 두유 같은 거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꼭꼭 챙겨 드셔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 기력 회복에는 당. 당 충전. 초콜릿. 그다음에 우유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단 우유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으로 대체하고. 안 될까요? 예. 제발 된다고. 초등학생 같아. 아이스크림 초콜릿 아니 지금 말씀하신 될까요? 거 저도 좋아합니다. 네. 맛있죠. 그런데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실제 이제 어르신들 간식 드시라고 하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는데 너무너무 다들 비슷하세요. 고구마 드시고 떡 드시고 빵 드시고 뭐 이런 것 드시는데 이런 건 뭐예요? 간식으로 밥을 드시는 겁니다. 탄수화물만 드시는 거거든요. 간식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끼니 식사에서 부족했던 영양소를 보충을 하는 거예요. 단백질, 칼슘, 비타민C,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좀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유나 두유도 좋고요. 삶은 달걀 좋고요. 또 견과류, 뭐 또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러한 건강한 간식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장수 식습관 알아볼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짠! 식간에 물을 충분히 마셔라. 물을 이제 많이 마셔라 이야기 이제 많이 들었는데 식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식간. 그렇죠? 식간. 저는 그 식사 중에 많이 마시거든요. 괜찮은가요? 식중에 물을 많이 먹는다고 요즘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밥에 물 말아 먹는 경우가 많은데 물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 너무 빨리 먹게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소화가 너무 그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빨리 먹으면 안 되니까 대신에 밥 먹을 때도 물을 충분히 드셔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뭐 요실금도 걱정이 되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니까 그 화장실 가는 걸 자꾸 두려워하시는데요. 그걸 계속 그렇게 물을 안 마시게 되면은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입의 점막도 이게 말라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이러는데 그런데 적절한 물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 노화도 빨리 진행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옵니다. 게다가 이제 또 변비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일부러 물은 좀 챙겨서 드셔야 되는데 요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수시로 드시는 게 좋고요. 어느 한순간에 한꺼번에 물을 마시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간도 괜찮고 식중도 괜찮은데 적절히 나눠서 물을 드시는 게 이 그 장수를 위한 물 먹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시 38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네. 어떤 궁금증을 갖고 계신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까요? 저는 64세인데 유당 분해가 안 되는 체질이에요.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설사도 하고요. 우유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부족하대요. 네, 실은 조금 젊은 분이라면은 우유가 안 되면은 뭐 치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다른 걸 드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땐 이분은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나 치즈 드셔도 조금 속이 거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꼭 우유를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두유에 충분한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 두유가 나오거든요. 요거를 좀 드시면은 콩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니까 단백질도 보충이 되고 또 칼슘도 보충이 되니까요. 간식 시간에 칼슘이 들어있는 칼슘 두유로 권합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네. 소식 이야기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뭐 단백질 보충 이야기도 해봤는데 네. 이게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이제 절제해서 필요한 것을 잘 찾아서 드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생활에서 이게 잘 이 실천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이게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지 네. 어찌 보면 또 막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수 밥상을 이제 차려볼 텐데요. 네. 장수 밥상은 어떻게 차리면 좋을지 이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장수 밥상을 위한 꼭꼭 조리법과 똑똑한 섭취법 첫 번째 볼까요? 장수 밥상 법칙 첫 번째 거칠게 먹어라. 이 거칠게 먹어라 무슨 뜻일까요? 거칠게 네. 먹어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칠게 먹어라는 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에요 거친 탄수화물로 바꾸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뭐 백미, 하얀 쌀 또는 흰 밀가루 이것을 현미라든지 또는 보리와 같은 잡곡 그리고 통곡물로 대체를 해서 드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거친 식품의 특징은요 혈당 지수가 일단 낮아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도 쉽게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혈당이라든지 이런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칼로리뿐만 아니라 당 지수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 지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먹고 나면은 순간적으로 피 속에 혈당이 빨리 높아지게 됩니다. 빨리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많이 분비되고 또 과인슐린 혈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흰쌀밥이나 흰빵보다는 호밀빵이나 통밀밥, 잡곡밥이 훨씬 낫고요. 또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그런 형태가 아니라 껍질이 좀 남아있는 형태로 먹는 게 혈당을 천천히 높이고 또 당지수가 낮은 그런 형태의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먹으면은 그 쉽게 배부름도 느낄 수 있고 공복감도 덜 느끼게 돼 있고 또 염증도 적게 생기고 여러 가지 혈당 조절이나 여러 가지 이득이 많기 때문에 당 지수가 낮은 형태로 드시길 권합니다. 네. 네.